오늘은 인천시티 투어버스 중 교동도 투어버스를 타고 송도를 출발해 화계산 전망대와 대룡시장, 그리고 교동향교를 거쳐 다시 송도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에 위치한 지타워 전망대에서 송도의 야경과 해질녘 인천대교를 바라보며 마무리할 생각인데요. 이 모든 게 15,000원으로 가능합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괜찮은 여행 아닐까요? 교동도 투어버스는 송도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와 거만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하는데요.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는 버스로 송도의 야경을 안 보셔도 된다면 거만역에서 출발하셔도 됩니다. 매주 토요일 9시 30분에 출발하며 출발 전 인천시티 투어 홈페이지에서 꼭 예약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티 투어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교동도 투어버스에는 해설사분이 동행해 주시는데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경로와 일정, 그리고 여행 정보와 역사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교동도는 민통선 지역으로 개인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교동도 투어버스는 이동시간 포함 총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교통상황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교동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북한 개성에 있는 송악산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화계정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화계산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화계정원을 지나 정상에 보이는 전망대에 갈 수 있습니다. 전망대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거나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계정원 입장료 5,000원은 해설사분께서 지불해 주시고 모노레일은 개별적으로 티켓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모노레일 이용요금은 12,000원입니다. 송도에서 화계정원까지는 1시간 20분 걸렸습니다.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주는데요. 정원과 전망대까지 여유있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시면 20분 정도 걸려 전망대에 갈 수 있습니다. 저처럼 걸어서 올라가실 경우 30분 정도 걸립니다. 전망대까지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해서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화계정원 중턱에서도 북한의 황해남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의 테마로 만들어진 화계정원은 연산군의 유배지였다고도 합니다. 전망대까지 반 정도 올라왔네요. 모노레일 위쪽으로 화계산 전망대가 보이시죠? 앞으로 15분 정도면 화계산 전망대에 갈 수 있습니다. 교동도에는 저어새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모노레일을 받치고 있는 기둥 디자인도 저어새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밑에서 바라본 화계산 전망대 스카이워크입니다.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해 보이네요. 이곳은 모노레일 상부 정류장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오신 분들은 이곳에서 3분 정도 걸어가시면 전망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화계산 전망대는 저어새의 긴 부리와 눈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부리와 눈은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고 손에 닿을 것 같이 가깝지만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향한 비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망대 스카이워크까지는 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시거나 우측으로 보이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하겠습니다. 전망대에 들어서면 바로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바닥 전체가 아래가 훤히 보이는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은 무섭더라고요. 유리 아래로 보이는 사람들이 유독 작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마다 다른 자세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가시거리가 좋을 때는 북한 황해남도 백천군과 연안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스카이워크 뒤편으로는 성모도와 보름도 등 강화의 다도의 경관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1층에서도 스카이워크를 보며 황해남도를 조망하실 수 있습니다. 화계산 전망대는 연중 무휴이며 관람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입장료는 5,000원입니다. 화계정원 주차장에는 같은 모양의 버스가 두 대 서 있는데요. 송도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1호차, 거만역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2호차를 탑승하셔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에 있는 대룡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대룡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활기가 넘치는데요. 2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줍니다. 점심 식사와 시장 구경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룡시장은 크지는 않지만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요. 6.25 전쟁 당시 황해도에서 월남한 실향민들이 꾸린 시장으로 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하여 만들어진 생계 유지형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교동도 농산물과 먹거리가 시장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교동초등학교는 오징어 게임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곳입니다. 학교 옆에는 달고나 체험장도 있네요. 시장 안쪽에 위치한 조그만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며 잠시 쉬어갑니다. 대룡시장 초입에 위치한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주차장이 꽤 큰 편이지만 주말에는 방문객들이 많아서 조금 서둘러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시장이지만 추억의 간식과 장난감 그리고 먹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간판은 교동 이발관이지만 재밌게도 이곳은 식당입니다. 대룡시장은 황해도 연백시장의 모습을 재현한 골목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관측한 대룡시장인데요. 교동도에 오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교동도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 교동향교로 이동합니다. 교동향교 주소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교동향교는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향교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교동향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이며 정몽주, 최치원, 송시열 등 동국 18현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동 향교의 창건 당시에는 북쪽에 있었으나 조선 중기의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교동도 투어 마지막 목적지 교동 향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출발했던 송도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송도에 있는 지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야경이 아주 멋진데요. 이제 버스를 타고 송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발했던 송도에 도착했습니다. 2분 정도 거리에 송도의 대표적인 건축물 트라이보울이 있습니다. 트라이보울은 외관이 참 아름다운 건축물인데요. 내부로 들어가 전시회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송도에 오셨다면 한 번쯤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일몰과 야경을 보기 위해 송도 G타워 전망대로 가고 있는데요. G타워는 현재까지 입장료와 주차비가 무료입니다. 송도로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관이라고 적힌 회전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33층 전망대까지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는 사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송도 도심부터 인천대교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송도 G타워 전망대는 33층으로 아주 높지는 않지만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도심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해가 조금씩 저물어 가는데요.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 중이시네요. 저도 인천대교의 일몰과 송도의 야경을 영상에 담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이 켜진 트라이볼 영상까지 담아봤는데요.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항상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